여러분, 자, 108페이지 또 들어가도록 하죠. 아, 7번을 보겠는데요. 성장관리계획구역과 성장관리계획입니다. 스텔링그리게 되어 있죠. 나름대로 중요한 것을 아까 전 시간에 했기 때문에 왜 틀렸는가, 틀린 것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아, 쭉 가서 보시면 2번이 틀렸어요. 2번 보면, 유보용도죠. 아까 이전 국토는 시가와용도, 유보용도, 그 다음에 보호용도,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용도로 구분이 되어 이용되고 있죠. 그때 유보용도지역이란 것은 계획관리지역하고 생산관리지역하고 자연녹지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우리가 개발행 허가 신청이 들어가면 바로 허가권지역에서는 개발행 허가 기준을 적용할 때 도시의원회 심의 거쳐서 그 기준을 때로는 강화 정해서 처리할 수 있고 완화 정해서 처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2번. 자, 유보 용도지란 도시군의 심의를 통해서 개발인 허가준을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인데, 그 지역이 계획관리적, 생산녹지적, 자연녹지로 말한다. 틀렸죠? 생산녹지역이 아니라 생산관리적 그래야 돼요. 생산관리적. 그래서 틀렸고, 남에는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으로 가겠는데, 자, 8번도 반복되고 있는 거 많죠? 성장관리계획 지정과 성장관리계획인데, 틀린 거 이렇게 됐습니다. 자, 거기에서 보면은 5번이 틀렸죠. 다음에는 전 시간에 다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여러분 꼭 읽어보시고. 자, 5번 보면 이 성장관리계획, 이것은 그것을 수립해서 고시했던 특광특특시장수 몇 년마다 타당성 바로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정비해야 되냐? 5년마다 해야 됩니다. 5년. 이 특광특특시장수는 임기가 4년이거든요. 이번 바로 올해 우리 그 지방선거를 통해서 지자체장을 다 뽑았지 않아요? 뽑았죠. 자, 뽑게 되는데 이네들 임기가 4년밖에 안 됩니다. 4년 되면 이제 다 물러나죠. 그래서 새로운 특광특특시장수가 당선돼서 들어옵니다. 그때 5년차 다시 출발하죠. 그래서 출발할 때 자기 관할구역에 있는 이 성장관리계 바로 타당성 재검토 전반적으로 해가지고 정부에서 다시 진행해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5년마다지 10년마다가 아니다. 아, 이 5번, 10년마다 지워버리고 5년마다. 자, 그러면 우리 공법에서요, 그 밑에다 써놓으세요.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는 대상이 있죠. 그 대상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국토개법에 국토개법률에 나오는 계획 중 도시군기본계획이 있고 도시 군 관리계획이 있고, 지금 보고 있는 성장 관리계획이 있습니다. 국토개법 이게 전부예요. 그리고 바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여기에 나오는 계획 중 기본이라는 게두개 있죠. 국장이 만드는 도시점 주거 환경 정비 기본 방침이 있고요. 또 특광특특시장이 만드는 도시점 주거 환경 정비의 기본계획 있죠. 이게 다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정비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 주택법에도 있죠. 주택법에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나오죠.
이것도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청구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국토개발법상 나오는 광역도시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기준이 없다라는 겁니다. 주의를 요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또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이 공동구 안전 유지 관리계획 공동구 안전 유지 관리계획은 타당성 검토 기준은 없지만 수립 단위가 있죠. 공동구 안전 유지 관리계획은 몇 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되냐? 공동 관리자가 5년마다 공동구 유지 안전 유지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됩니다. 누가? 공동 관리자인 특광 특특시장수가. 그리고 자, 여기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상 정비 기본 방침하고 정비 기본 계획은 수립 단위도 있죠. 이 두 가지는 10년을 내다보고 수립한다. 10년마다 수립한다. 10년 단위로 수립한다. 이거. 10년마다 수립한다. 10년마다 수립한다. 이건 10년 단위로 수립한다. 이렇게. 자, 이런 것들을 좀잘 비교해서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시고, 자, 110회 보시면 개발행위 허가 제한 문제가 나 있죠.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개발행위 허가 제한은 밑에 해설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설을 여러분께서는 꼼꼼하게 좀잘 봐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 개발행위 허가 제한. 국토교통부장은 시도사, 시정수가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데, 제한할 수 있는 사유가 다섯 개가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 그 녹색이라든가 계획과정에 소중한 그 나무를 수목이라죠. 수목이 집단으로 잘 자라고 있는 책이 있다든가, 조수료, 산짐성, 새 이런 것들, 조수료가 집단 설치하고 있다든가, 쓸만한 농지, 이걸 우량농지 하죠.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는 그 지역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 그때 이 제한을 하게 되어서 행정처에서 이걸 보존할 때 3년이면 충분하게 보존 지시를 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유 때문에 제한을 하게 된다 그러면 바로 3년간만 제한할 수 있지 더 이상 기간을 연장을 못한다. 그것도 한 번, 1회 끝난다. 그 다음에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에 문화재 손상, 미관 손상, 환경 손상, 경관 손상, 오염 우리가 있다. 그럴 때도 이것들 어마어마 중요하니까 보존지 취해야 되죠. 그래서 보존지 취할 때는 3년이면 충분해서 3년간만 3년, 이래야 해요. 3년에 보면서 제한을 하고 더 이상 기간 연장 못 합니다. 그리고 전 시간에 우리가 체크했던 도도지기. 도도지기는 바로 원칙은 3년간 최대 1회 하나를 제한하되 아차면 1회 하나 2년 더 연장해서 합산 최장 5년까지 제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때 제한을 하게 되는 자가 국장도 있고 시도사도 있고 그 다음에 시장 군수가 있는데 이 자가 제한할 때는 반드시 국토교통부에 있는 중앙도시는 심을 꼭 거치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시장수 의견을 꼭 듣습니다. 그리고 이 시도사 시장 군수가 제한할 때는 쟤네들은 쟤네들 청에 지방도시나 있어요. 그래서 지방도시 심의를 꼭 거쳐서 지향 고시하죠. 이 시도사도 심의를 거치 앞서서 그 현황을 잘 알고 있는 그 지역의 시정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한기한을 1회 하나요. 2년 더 연장하고 싶다. 이렇게 제한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심의 절차는 필요 없다. 이 정도를 알았으면 훌륭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9번의 내용으로서 2번이 6년이 아니라 5년으로 바뀌어야 되고요. 10번 볼까요? 10번도 같은 문제죠. 개발행 허가 제한이다. 옳은 거 이렇게 됐는데요. 1번.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국장이면 관할 시장수 의견을 꼭 들어야 하고 있죠. 요하지 않는다라고 요한다 그래야 되고. 2번.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국장인 경우 중앙도 심의를 꼭 거치라고 했죠. 거치지 아니한다 틀렸죠. 거쳐야 된다. 3번. 제한 기간을 연장할 때는 1회 하나에 2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죠. 2회가 아니라 1회, 3년 아니라 2년 이렇게 되죠.
연장이 가능한 장소 어디다고요? 도도치기건. 여기는 연장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통과하고 4번 맞죠? 지구 단위급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한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1회 2년 이내에 보내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그랬죠? 5번 이 녹지 지역에 지금 보존할 필요가 있어서 제한하게 됐는데 그때 제한기간 연장을 할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그래서 연장 가능하다 틀렸죠. 할수 없다 그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2페이지로 들어가겠는데 개발 밀도 가격이 나와 있죠. 이 개발 밀도 가격을 보면 자, 개발 밀도 가격은 나름대로 좀 머릿속에 떠오르도록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개발 밀도 관리구역하고 그리고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것을 지정 고시하게 된다. 그러면 이것은 1년 이내 기반시설 설치를 계획을 수립해서 고시하죠. 그리고 그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가 징수를 해 나가게 되는 장소이기도 하죠. 이두 가지 구역은 기반시설 연동제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것은 개발 밀도 관리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나오는 용도구역은 아니다. 용도구역은 토지 이용을 3차적으로 가해서 제한하는 것으로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이외 중첩층에서 규제를 합니다. 토지 이용 시. 근데 이것은 용도구역에 속하지 않는다. 용도구역이 아니고 이 개발 밀도를 지정을 한다. 이렇게 기반시설 부담을 취한다. 그때는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하는 건 아니다. 도시군 관리계로 결정해서 하는 내용이 아니다. 내용이 아니다.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하는 내용은 여섯 가지가 있죠. 용용용 기사지. 이걸 꼭 생각하시고요. 자, 이 개발 밀도 관리계획은 모 지역의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해 예상되나 더 이상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서 지정하겠죠. 지정하면 건폐율 또는 용률이 강화 적용되죠. 지정은 특광 특특 시장수가 지방도시는 심을 거쳐서 지정고시한 것이죠. 지정할 수 있는 장소는 개발이 사실상 끝난 주거적 사업적 건폐율 한정하죠. 이것들이 머릿속에 정리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건폐율을 강화 적용하지 완화 적용은 아니죠. 이때 바로 이 개발 밀도 가지고 지정 기준은 국토교통부 정하고요. 그리고 이 개발 밀도가 지정할 때는 주민 의견 청취 절대 없다. 지방도 시민은 꼭 거쳐서 지정고시하지만 지방의 의견 취지도 없다. 지방의 의견 취지도 없고 주민 의견 취지도 없다. 딱 심의 하나만 거치면 됩니다. 심의 하나만 지방도시는 심의 거쳐서 지정고시하면 된다. 이 개발 밀도를 정하게 될때 지정이 있죠. 그 지역에 도로가 있는데 차량이 몽땅 증가해서 도로의 그 서비스 순이 매우 낮아 현장의 차량 지체적이 지체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 있다든가, 그리고 도로율이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별 도로율에 비해서 20% 이상 미달이 예상되는 지역이라든가, 향후 2년에 수도, 하수시설 용량이 바로 부족해서 그 시설 용량 대비 그 수도에 대한 수요량이 바로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수 발생량이 그 시설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데도 정할 수 있는 게 개발 밀도이다. 그리고 향후 2년에 학생 수가 학교 수용량을 20% 이상 초과해서 예상되는 지역에다 정할 수 있는 게 개발 밀도이다. 이런 개발 밀도를 지정하시면 건폐율과 용률이 강화 적용됩니다만은 용률은 그 용도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것에 50% 강화 정도로 명시적 적용되어 있다. 그리고 이 개발 밀도 가격을 지정했던 특광 특특시장수는 이 구역을 변경할 때도 지방도시는 꼭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구역을 지정할 때는 경계를 하체면 하점, 또 도로면 도로 이런 것들을 경계선으로 삼아서
이 개발 밀도가 지정할 때는 경계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지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장소 기반수를 변화할 주기로 검토해서 탄력적으로 이 안에 적용되고 있는 용도를 강화 적용 추진한다든가 완화 조치한다든가 아니면 필요 없으면 해제 조치한다 이렇게 좀 알아주십시오.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112페이지 1번과 오른쪽 페이지 2번을 보겠습니다. 개발 밀도에다 오른쪽에 되어 있죠. 1번 개발 밀도가 안에서는 당해 용도 중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최대한 50% 보면서 용률을 강화시킨다. 이거 맞죠? 용적률이죠. 2번 개발 밀도에 대해서는 기반수로 변화가 있는 경우 이를 즉시 검토해서 해제 조치를 해야 한다. 틀렸어요. 즉시가 아니라 주기적으로 그래야 돼요. 즉시가 아니라 주기적으로. 자, 그 다음에 3번 심의를 꼭 거쳐야 된다고 그랬죠. 개발 밀도 명칭 변경 그럴 때는 반드시 지방도시는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지정할 때도 변경할 때도 심의는 필수이다. 그다음에 5번, 4번 공업적이 됐든 주거지 됐든 상업적 이세 가지 용도지에 따라 정할 수 있는데 자, 3번 보면 공업적에서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 수용률이 부족해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적 곤란 지역은 개발밀도로 지정될 수 있다 그래야 돼요. 없다 틀렸고요. 5번 개발밀도 지정권은 국장이 아니라 특광 특특시장수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지정 기준은 국장이 정하지만 지정권자는 국장이 행사할 수 없고 관할 특광 특특시장수와 지정권자다. 자, 예상 문제 1번 보겠는데 개발 밀도가 틀린 게 이렇게 돼 있죠. 반복되고 있는 것이 쭉 나오니까 1번만 보겠습니다. 특광 특특시장수는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에서의 개발 행위로 기반시설 처리, 공급,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지와 곤란 지역을 개발 밀도로 지정한다. 지정해야 한다. 이런 의무증은 없고요.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여야 한다가 틀렸습니다. 하여야 한다를 지워버리고 할수 있다. 그래, 이 개발 밀도 관록은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토 어느 곳에도 아직 지정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다. 자, 임의적이다. 근데요, 이 기반시설 부담금은 지정해야 한다라는 의무증을 두고 있어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정해야 한다. 이것은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틀린 것이고요. 나머지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4표로 가시면 기반시설 부담금이 나와 있죠. 자,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바로 개발 밀도가 여기 개발 밀도로 지정됐다면 개발 밀도가 안 했다는 절대 지정할 수 없고 개발 밀도 예허지에 있다면 지정할 수 있죠.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과 개발 밀도는 같은 지역의 중복, 중첩에서 지정할 수 없다라는 것. 알아시고 이 기반시설 부담금은 개발 밀도의 예허지에 따라 지정해서 바로 그 지역의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따라만 지정하죠. 필요한 지역. 이때 이 기반시설 부담금을 지정하게 되는 그 장소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은 뭐 도로, 공원, 녹지, 그 다음에 땅속의 수도, 하수시설, 하수도, 그 다음에 대학은 제하고요. 대학까지 설치를 필요한 건 아니다. 이게 중요하고, 대학을 제한 학교,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이런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따라 지정을 꼭 해야 합니다. 그래야 개발이가 집중되어서 이런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따라 지정을 하죠. 지정을 하였던 특광 특특시장수는 지정할 때요, 막 지정한 게 아니라 두 가지 절차를 필히 거칩니다. 먼저, 그 주민 의견을 꼭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지방도시는 심의를 꼭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정고시하죠. 이때 이 기반시설 부담을 꼭 지정을 해야 되는 의무적 지정 대상지역 있죠. 의무적 지정 대상지역을 여러분께서는 의무적 지정 대상지역을 중요시해서 꼭 새겨두셔야 돼요. 어떨 때이 의무적으로 지정하느냐? 갑작스럽게 이 지역에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기반시설 설치를 필요한 지역이 되어버렸네요. 그랬을 때 이걸 꼭 지정을 해야 되는데 바로 그 지역에 적용되어 왔던 법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정됐다든가 또 적용할 법령이 제정됐다. 이런 법령의 개정, 제정으로 인하여 이 지역의 행위제한이 대폭 완화되거나 해제됨으로써 개발행위가 막 집중돼서 건물 팍팍 들어올 것 같다. 그래서 인구가 유입될 것 같다. 그럴 때에 미리 선제적으로 이 구역을 지정을 해 놔야 합니다. 그래서 계획 짜가지고 지정했던 특광 특특시장수가
바로 기반설, 이런 아까 일곱 가지 말씀드렸죠. 그런 기반설 설치를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 짜서 계획대로 이 지자체 예산 가지고 깔아주는 거죠. 기반설을. 또 어디다도 지정해야 되냐. 그 지역의 용도지역이 변경됐다. 그래서 변경됨으로 말미암아 행위 제한이 완전히 바로 해제,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됐다. 그랬을 때 개발행위 집중이 예상된다. 그럴 때도 지정해야 되죠. 그리고 그 전년도 대비 전년도 들어와서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20% 이상 증가한 적이 있다든가, 또 전체 지자체에 대해 특광특특 시군의 전년도 인구 증가율 대비 특정 지역의 인구 증가율이 20% 이상 더 높은 적이 있다. 그 지역은 개발행위가 집중되고 있다고 봐서 빨리 기반 설치를 필요한다 하여 꼭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죠. 이런 네 가지 지역을 의무적 지정 대상으로 꼭 새겨두시고요. 그런 의무적 지정 대상에 대하여 기반설 부담을 지정고시하고 지정했던 특광특특시정수가 1년에 기반설 설치를 수립해야 됩니다. 만약 1년에 수립하자면 이 구역은 해제된 걸 간주해버리죠. 자, 그리고 이 계획에 맞게 기반설 딱 지자체 예산 가지고 깔아주고 나서 우리 민간인들이 들어가서 자기 땅에다가 건축물을 신축하고 증축하게 된다. 그러면 엄청난 땅값을 하고 건물값을 하니까 개발이익이 창출되죠. 그 이익의 일부를 바로 뺏어서 여기에 기반설 설치하고 용접에 보태 쓰겠다 해서 우리 민간인에게 내도록 하는 돈이 있죠. 그 돈을 바로 기반설 설치비용을 합니다. 우리 민간인들 여기서 뭐 할 때요? 건축물 신축하고 증축할 때 그것도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그런 행위를 할 때 내게 합니다. 이 기반설 설치비용을 우리 민간에게 부담케 할 때는 20% 범위에서 부담을 시킬 수 있는데요. 때로는 25%까지 가감해서 부과를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죠. 이 기반설 설치 비용을 바로 내할 때는 현금도 받아주고 카드도 받아주고 토지로서 물납도 받아준다. 이렇게 물납도 가능하다. 이걸 내야 되는데 안 냈다 그러면 강제 증서가 가능하고요. 이거 내지 않으려고 면탈하려고 또 감액 받으려고 이렇게 기반설 설치비용을 면탈 감액 받고자 여러 가지 계약서 서류를 조작을 걸리면 그 자체가 위반자가 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바로 그 면탈 감경하랬던 비용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벌금으로 처벌이 가능하고요. 이 돈 내야 하는데 안 내면 강제 증서가 하나죠. 그리고 특광특특시장수의 지정 분야는 이 기반설 부담구역 별로 여기서 기반설 설치할 때 들어가는 그 예산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여기서만 특별히 사용할 수 있는 예산 이걸 특별 해결합니다. 일반 해결이 아니라 이런 특별을 꼭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의무를 가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전제하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개발 밀도 관리가 기반시설 부담금인데 옳은 것. 1번. 개발 밀도 관리에서는 당해 용도지역 지정되는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할 수 있다. 틀렸죠? 개발 밀도는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 적용하지 완화 틀렸습니다. 2번. 군수가 개발 밀도를 지정하려면 지방도시는 심의 꼭 거쳐야 되죠. 도시한테 승인받는다. 도시한테 승인은 받지 않습니다. 그냥 지방도시는 시민만 거쳐서 딱 지정시면 끝이에요. 그래서 틀렸고 3번 이 주거상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기반시설의 그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은 기반시설 부담으로 지정할 수 있다. 틀렸죠.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라는 것이 개발밀도이죠.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으로 틀렸고요. 4번 시장은 기반시설 부담을 지정하면 기반시설 설치를 수립한다. 수립해하며 이를 도시군관리에 반영한다. 맞습니다. 4번 맞고요. 그 다음에 5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자 한다. 개발행위 허가했다 줄 거 봐요. 개발행위 허가했다 줄 거 보세요. 개발행위 허가 대상은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행위 변경, 토속을 채취, 토지 분할, 물류권을 쌓는 행위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거 할 때 다 바로 이 기반설 설치물 부과 중성가 아닙니다. 바로 이 기반설 부담원에서 건축물을 신축한다, 증축한다, 연면적 200점수를 초과하게 신축, 증축할 때만 내게 하니까 틀렸습니다. 자, 개발행위 그 말 줘버리고 개발행위란 말 대신에 건축물로 신축, 증축 그래야 되죠.
건축물로 신축, 증축, 하가를 바꾸자는 자에게 이 돈을 내게 한다. 그것도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할 때. 자, 그 다음에 115페이지 2번 보면 건축물별 기반설 유발계수가 다음 중 가장 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장 큰 것은 거기에서도 바로 관광휴게설이 1.9인데요. 그것이 답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그 문제보다도 해설을 통해서 좀 기반설 유발계수 가장 높은 것부터 좀 암기를 하세요. 가장 높은 것은 나름대로 유락설로 일단 설정해놨죠. 2.1, 관광휴게설은 1.9, 그리고 이종 군생은 1.6, 문화, 집회, 시설, 종교, 운수, 자원, 순환관시설은 1.4, 제1종 근생 판매, 그 다음에 비금속, 쭉, 공장, 이런 것은 1.3, 숙박설 1.0, 의료설 0.9, 방송통시설 0.8, 그리고 단독주택부터 장례설은 0.7, 창고설은 0.5, 이런 것들은 좀 가볍게 좀 봐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들어가 있는데, 기반설 부담기다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저금년에 자세한 설명을 곁들였으니까 틀린 것은 3번이죠. 동일한 지역에 대해 기반설 부담기역과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틀렸죠. 없다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4번 보면 기반설 부담기역에서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은 기반설 설치 비용 부과 대상이 아니다. 그렇죠. 기반설 설치 비용 후 부과 대상은 신축, 증축. 건축물을 신축, 증축할 때 부과 대상이 되죠. 자, 그리고 남은 맞고요. 4번을 보시면, 기반설 부담구역에서 기반설 설치 비용, 틀린 거 이렇게 되는데, 1번. 이 기반설 설치 비용 산정 시 기반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용지, 땅값이죠. 용지 비용도 산입한다. 보태입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예컨대 도로를 설치한다. 그때 도로 설치 공사비만 감안한 게 아니라 그 땅을 매입하는 용지 비용도 감안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반설 설치 비용 산정 시 기반설 설치하는데 필요한 용지 비용도 산입된다. 맞고요. 2번 기반설 설치 비용 납부 시 물납이 인정될 수 있다. 물납은 토지로 내는 거죠. 인정됩니다. 현금, 카드, 물납 다 된다고 그랬죠. 3번 기반설 설치 비용 후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기반시설 부담기업 별로, 그 말 중에 별로. 그 하나의 특별시 안에, 뭐,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도, 시, 군에, 여러 곳에 기반시설 부담기업이 정의되었을 때, 그걸 통합해서 바로 특별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기반시설 부담기업 별로 얼마 예산을 여기다 편성해서 거기다 기반시설 설치할 때 써야겠다. 이렇게 기반시설 부담기업 별로 특별을 꼭 설치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별로. 그 다음에 4번.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기반시설 유발계수는 같다. 틀립니다. 그래서 4번 답이에요. 이 의료시설은 기반시설 유발계수가 0.9에 불과하고요. 교육연구시설은 기반시설 유발계수가 0.7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르죠. 5번. 자, 이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과받은 납부무자는 언제까지 이 돈을 내야 하냐? 신축공사, 증축공사라고는 공사가 다 끝나면 사용승인을 신청해서 사용승인 받아야 생각할 수 있는데 바로 사용승인 신청 시간은 미리 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자,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인데 저금 전에 했어요. 그래서 풀어보십시오. 넘어가시고 6번. 기반설 부담금액이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는데 1번. 저금 전에 했던 것 또 나왔죠. 통과하고요. 2번. 통과하고 조금 전에 했습니다. 3번도 자 광역시장이 이 기반시설 부담금을 정할 수 있는 권한권자인데요. 광역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장이 완화, 행위장이 완화되면 그만큼 개발행위가 쉬우니까 막 건설이 이루어지겠죠. 그런 개발행위가 집중되게 된 지역에 따라 이 기반시설 부담금을 꼭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정할 수 없다고 드렸습니다. 지정해야 한다 그래야 돼. 의무사항이죠. 할 수 없다 아니라 하여야 한다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4번, 5번은 맞고요. 자, 7번 중요한데요. 기반설 부담금의 설치가 필요한 기반설. 설치가 필요한 기반설은 대학 포함한다, 안 된다? 대학은 제한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답은 3번. 그래, 기반설 설치할 때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대학을 제한 학교,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소 이런 기반서 설치가 필요한 지역이 있다. 지정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학교. 그 해서 보면 자, 이 기반설 부담기계 의무적 설치 대상 기반설 단가 있다 해서 4번 학교는 학교인데 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 이런 것들이 학교 범위에 들어가죠. 그리고 대학도 있는데 여기 이렇게 기반설 부담이 정됐다 그러면 여기 꼭 대학을 설치를 필요로 해서 지은 거 아니고 대학 필요 없고 초, 중, 고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해서 설치가 필요해서 지었던 것이죠. 그래서 대학은 포함한다 건드리고 제 아주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8번으로 가겠는데 8번 보시면 자 시장 또는 군수가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 명시되어 있지 않는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광역 도시를 수립할 때 수립권자는 반드시 기초사해야 하고 공청회 꼭 열어서 주민과 관계처 의견 꼭 들어야 되죠. 타당한 반유죠. 그래서 1번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도 똑같죠. 주민 의견 청취가 필수적이죠. 2번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한다.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할 때도 주민 의견 청취 거칩니다. 시범도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도 거치고요. 기반설 부담구역 여기 기반설 부담구역을 지정할 때도 주민 의견 청취하고 지방도시위원회 시민을 꼭 거쳐서 지정하셔야 한다고 했죠. 이거 필수적이에요. 필수. 그런데 이 개발 밀도가 정하게 될 때는 주민의 의견 청취는 듣지 않습니다. 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게 된다면 여기 지정이 되게 될 때 지정하세요라고 하겠습니까? 그 건폐라고 용질이 왕하다 해서 대지값도 떨어지고 건축물의 크기도 적어진데 주민들이 날쳐버리죠. 그래서 그런 빌미를 주면 안 되니까 아예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법에서 두고 있지 않다는 거. 그래서 이 개발 밀도를 정할 때는 주민 의견 청취, 뭐 지방의회 의견 청취 필요 없고 지정권자인 특광특특시장수가 근무하고 있는 청에 바로 특광특특시군의 지방도시의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 지방도시의 시민은 딱 걸쳐서 지정하시면 되죠. 시민만 걸치면 됩니다. 이걸 알고 있는가를 물어봤던 거예요. 그래서 5번은 주민 의견 청취 필요 없으니까 개발 밀도를 정할 때는 주민 의견을 드릴 필요 없어서 답은 5번이었던 것입니다. 자, 9번 보겠는데요. 9번 보시면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수로 설치다. 옳은 게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시장 또는 군수가 개발 밀도를 지정하든 변경하든 반드시 시민은 거쳐야 되죠. 지방도시는 시민을 거쳐야 된다. 그런데 거치지 않아도 된다. 됐습니다.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필수입니다. 2번 1년 1년이 아니라 2년 2년이 아니라 1년 1년 그래야 되죠. 자 여기 1년입니다. 1년. 그래서 2년 틀렸고요. 그리고 다음 날도 꼭 나와야 돼요. 2년 2년을 바꾸시고 1년 1년을 하고 1년이 된 날 다음 날에 이렇게 해야 돼요. 다음 날 꼭 나와야 된다. 3번 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설 설치비용 납부문자가 바로 그 허가를 받은 후부터 3개월 내 기반설 설치비용을 부과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3개월 이내에 부과해야 한다 이게 틀렸습니다. 아까 신축가가 증축가를 받아간 자에게 돈 내라 하는데 기반설 설치비용 이게 허가 내리고 나서 늦어도 2개월 내에 부과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그 부과받았던 자들은 신축공사, 증축공사 끝나고 나서 사용승인 신청 시간 내야 되죠. 3개월 틀렸고요. 2개월. 그 다음에 4번. 자,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빌더에서는 해당 용도지 정도는 용적률이 최대한 얼마까지 강화 적용이 가능한가? 50. 맞죠? 용적률 50. 답은 4번이었던 것이고, 5번. 기반설 설치비용 납부자는 사용승인 신청 후 7일까지 그 비용을 내야 한다. 틀렸죠? 사용승인 신청 후 7일까지 그 내용을, 비용을 내는 게 아니라 사용승인 신청 시 갖다 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틀렸고요. 넘어가셔서 예상 문제를 보겠는데, 자, 예상 문제 보시면 기반설 부담으로 지정해야 하는 책이 아닌가 이렇게 돼 있죠. 중요한데요. 1번 완화 해제, 2번 완화, 3번 이 3번 보면 기반설 설치가 곤란죠. 기반설 설치가 곤란한지 따 정을 하게 되는 것이 개발 밀도 관리죠. 그래서 개발 밀도 지정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1번, 2번, 4번, 5번은
기반시설 부담금을 지정해야 되는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3번만 개발 밀도를 지정 대상, 1번, 2번, 4번은 기반시설 부담금 의무적 지정 대상, 이렇게 좀 구분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123페이지 예상문제 2번 보겠는데요. 기반시설 부담금이 다 틀린 거 이렇게 됐는데, 틀린 거 보면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 말입니다. 한번 지정할 때 10만 정도 이상으로 크게 지정하도록 되어 있죠? 10만. 근데 이건 개발 밀도를 만약 지정한다면 면적에 구입하지 않고 지정 가능합니다. 자, 2번 보겠는데,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다 틀린 거. 1번 맞고요. 2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3만 정도 이상으로 해야 한다. 틀렸죠? 3만이 얼마다고요? 10만. 그래서 답은 2번. 그 다음에 3번 맞고, 4번도 했고 5번도 했던 것이죠. 3번 기반시설 부담금 지정과 기반시설 설치명인데 틀린 거. 자, 반복되고 있는 게 많으니까 바로 틀린 것만 보고 가겠습니다. 3번이 틀렸는데요. 3번 보시면 기반시설 부담금 지정으로부터 1년이 된 날까지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지 않냐면 1년이 되는 날에 해제된 것보다 틀렸죠. 1년이 되는 날을 다음날. 다음날에 꼭 나와야 돼요. 1년, 1년도 중요하지만 다음날에 꼭 나와야 된다. 그 다음에 4번으로 갑니다. 자,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 다 틀린 건데요. 자, 1번 아까 했던 것이고, 2번도 했던 것이고, 3번도 했던 것이고, 4번도 했던 것이죠. 5번. 민간 개발 사업 시행자. 이 민간 사업 시행자에게 부담케 하는 비율은 20%가 원칙이나 25%가 가감 처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 5번이면 민간 개발 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담률은 100분의 30 틀렸죠? 30이 아니라 20. 특광 특특 시장 수가 바로 얼마까지 가감 처리해서 부과할 수 있냐? 30, 45가 아니라 25로 바꿔야 되죠? 자, 그래서 5번 틀렸고요. 125페이지. 청문 실시 대상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수험 대책에 네 가지 이렇게 써있는데, 네 가지 할 때 세 가지 수정. 그래, 이 청문 대상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세 가지밖에 없는데, 세 가지 모두 다 어떠한 처분을 내리고자 할 때 미리 청문을 꼭 들어서 상대방의 억울한 사연을 들어줘야 되냐, 그리고 참작해야 되냐, 취소 처분할 때. 어떤 취소 처분할 때냐, 허위시. 이렇게 딱 암기를 해 두시라고 그랬죠? 그래, 허가 취소, 인가 취소, 시행자 지정 취소. 이걸 딱 개발행 허가 취소, 그 다음에 바로 실시 인가 취소, 행정청이 아닌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 시행자의 지정 취소. 이게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돼. 그래서, 자, 1번은 청문을 하이하는 경우 모두 그런 거. 그러면 기억, 취소 보였네요? 디귿, 취소. 니은은 취소 안 보였죠? 그러니까 일단 니은은 빼버리고 기억, 니은을 체크하고, 기억과 니은을 보니까, 허가 취소, 허. 인가인, 그래서 허인씨가 보이죠? 그래서 바로 기업과 디귿이 청문 대상이다. 해설에 암기법 써놨습니다. 해설을 꼭 보시기 바라고. 자, 1번 또 볼까요? 같은 문제인데, 처분에 앞서서 청문을 해야 하는 경우만을 모두 그런 거. 이제 답을 구할 수 있겠죠? 허인씨 취소. 이렇게. 그래, 기업, 허, 취소. 니은, 승, 없죠? 디귿, 시행자 지정서 시, 취소. 있죠? 리을, 구역의 지정수 없죠. 미음, 실시인가, 인, 취소. 되죠. 그래서 세 개만 청문 대상이다. 127조. 자,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벌칙조항이 332희, 뭐 이런 게 나와 있죠. 500만 원 과태료, 1000만 원 과태료 이런 거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알고 있는가? 이걸 출제를 종종 합니다. 출제했고요. 1번. 벌금 부과 대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벌금 부과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도시군관리계 결정 없이 기반시설 설치한대요. 이 기반시설을 설치하게 될 때 도시군관리 결정을 통해서 설치를 해야 할 게 있죠. 그걸 도시군관리계 결정을 하지 않고 설치를 하게 되면요.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판시합니다. 2번. 시가와 전용소 허가 대상을 허가 아니 받고 그 행위를 했다 그러면 그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을 범치하죠. 3번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개발행위에 착수하지 않냐.
부정한 마음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가지고 개발행위를 착수한 자가 처벌 대상입니다. 착수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으로 험치하죠. 또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 한 자, 허가 받았지만 허가 받은 내용과 개발행위를 한 자, 이런 자들은 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으로 험치하는데,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행위 허가 받았다, 아직 착수하지 않았다, 이 자는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었던 것이고요. 4번, 이 기반설 설치명을 경감하게 할 목적으로 거짓 자료를 제출했다. 아까 했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경감하려 했던 비용의 건이 뭐 300만 원이다. 그러면 뭐 400, 2천만 원이다. 그러면 2천만 원 3배가 6천만 원이죠. 이렇게 경감받고자 했던 비용의 3배에 상당한 벌금으로 처벌이 가능하죠. 5번, 지구단위 개구에 관해서는 지구단위 딱 결정고시 되면 지구단위 맞게 건축물 건축, 용도변경, 공작물을 설치하게 돼 있죠. 다만 그 공사용 가설건축물은 그 공사 기간 동안 사용하게 되니까 지구단위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고 지구단위에 맞지 않아도 가능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으면 바로 지구단위 맞게 해야 합니다. 만약 지구단위 계획에 맞지 않게 건축하고 용도변경하고 공작물을 설치하면 위반자로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자, 그 해설까지 좀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제 2파트 도시개발법령으로 들어가서 문제풀이를 계속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